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 부자되게 미주 오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0.18% 하락하는 모습, S&P500이 0.1% 빠지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듯 했으나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특히나 나스닥 국채금리가 다시 뛰면서 하락한 모습, S&P500도 같이 밀리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의 시황과 뉴스 사항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속적으로 강조드리는 실적 발표 전 선침의 종목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두 번째로는 델타 항공이었고 오늘 프리장에서 세 번째 관련해서 보시면 JP모건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EPS 예측치가 $3.69, 실제 발표치가 $4.37가 발표되었고 매출 또한 예측치가 $39.15빌리언, 매출이 실제 발표치가 $41.3빌리언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프레장에서 이제 3%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고 실적 발표 전 매수 추천 종목이었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의 실적이 지금 잘 나오고 있으나 실적 발표 이후에 재료 선물로 인해서 하락하는 지금 경우가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호 실적 발표 이후에 7%나 급등하는 모습 오늘 장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급락하는 구간이 있었는데 이 급락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급등 구간에서 매수하시는 분들은 약간은 좀 더 신중하게 매수하는 게, 매수를 할 때 고민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즉 현재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할 때는 항상 매수는 싼 구간에서, 매도는 비싼 구간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주 실적, 기업들의 실적 나쁘지 않았으며 다음 주부터는 이제 빅테크의 실적 발표, 특히나 다음 주 수요일 테슬라, 넷플릭스, ASML, 목요일에는 TSMC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 테슬라,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수로 들어가면 다우는 0.33% 상승한 34,509포인트, 나스닥은 0.18% 하락한 14,113포인트, S&P500은 0.1% 하락한 4,505포인트로 4,500선을 지켜낸 모습입니다. 나스닥은 지금 나스닥 100 지수 특별 조정을 발표를 했습니다. 나스닥 측은 해당 지수의 이른바 6개의 빅테크가 51%가량을 차지한 탓에 지수가 특정 기업 업종에 지나치게 편중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 조정을 실시한다라고 했습니다. 나스닥 조정 결과, 특별 조정 결과는 24일부터 종용이 됩니다. 나스닥 100 지수 상위 1에서 6개의 종목을 보면 첫 번째로는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 애플, 그 다음 구글, 아마존, 그 다음 엔비디아, 테슬라 순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들 종목이 퇴출되는 것은 아니고 나스닥 측은 특정 종목 편입, 편출 없이 6대 종목 비중을 40% 선으로 낮추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 조정은 지난 1998년과 2011년 이후 세 번째이며 첫 번째 조정은 1990년 후반 닷컴버블 시절에 이루어졌고 두 번째 2010년 이후 애플 주가가 급등하고 유럽 재정 위기가 뉴욕 증시를 타격한 시점에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정은 큰 지수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일단 그만큼 빅테크, 대형주 빅테크 위주의 장세가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기업 실적 발표에서도 빅테크의 실적은 저는 기대해 볼만 하다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서 얘기했던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7.24% 마감이 되었으며 헬스케어 섹터 엘라이 릴리가 3.4% 오르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에너지 섹터는 지금 현재 유가가 최근 들어서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하락세가 나오고 있으며 작년에 최고 수익률이었던 에너지 섹터 올해는 계속적으로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다행스럽게도 유가는 76불대에서 하락하면서 75.27불로 2.11% 하락이 나왔으며 천연가스 또한 하락하는 모습, 달러 인덱스 100 이하 99.63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증시가 장 중반부터 밀리면서 하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빅스 지수는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빅스 지수가 3.12% 하락하면서 13.75로 굉장히 낮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피잉 그리드 인덱스 80으로 극도의 탐욕 구간이며 2년물 국채금리는 3.4% 급등,
10년물 국채는 2.08% 급등했습니다. 현재 페드워치 기준으로 7월 FOMC에서 7월 26일 FOMC에서 0.25% 금리 인상은 확실시하고 있으며 이 부분은 이미 시장이 반영을 하였고 지난주 CPI 발표 전만 하더라도 올해 금리 인상을 2회 정도 예상을 했다라면 CPI 발표 이후에는 금리 인상을 현재 한 번만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금리 인상 최대 1회, 그러니까 7월 FOMC에서 한 번 인상 이후에 동결할 가능성을 저도 높게 보고 있으며 금리 인하 시점이 중요한데 금리 인하 시점이 인플레이션을 꺾이는 걸 보면서 FOMC 패드가 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 기대감이 있으며 281달러까지 올라왔으며 약간은 300달러로 올라갈수록 약간은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즉 실적 발표 전 선침의 시점이 주가가 쌌을 때 매수를 했느냐 아니면 주가가 어느 정도 많이 올랐을 때 매수를 했느냐에 따라서 약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QQQ 스토캐스트로 기준으로 90일로 높은 구간 볼리지밴드 상단 이후에 상단 돌파 이후에 윗꼬리를 달고 내려온 모습 보여주었고 RSI는 71.65, CCI는 221.44로 과열 구간입니다. SPY도 마찬가지로 스토캐스트로 기준으로 92.15, 현재 RSI가 69.96으로 70에 도달했으며 CCI 269.5로 보조 지표상은 과열 구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증시가 S&P 500 전은 연말 전망치가 4,500에서 4,600 선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올 만큼 올라왔다라고 보고 있으며 현금 비중 없으신 분들은 증시 상승 시 현금 비중 확보 어느 정도는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